13번째 용언, 용, 슬용자, 주체의 움직임. 움직임은 뭐였지? 동사였지. 움직임과 작용, 이것도 동사. 그리고 성질, 상태, 형용사 등을 서술,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고요. 뛰다, 뛴다 동사지. 빠르다 형용사지, 그치? 이 동사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합니다. 용언의 특성은요, 형태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지. 보는 책, 본책 쓰임에 따라서 형태가 변합니다.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고 형태가 변함.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 가변어라고 하죠. 이를 형태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꾸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말 부사. 활짝 어떻게 겨서 활짝 부사지. 시원하다 어떻게 무척 부사. 자, 방이 조금 덥다 형용사지. 형용사고 상태를 서술하는 거지, 그지? 내가 창문을 열까 주체인 나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동사지, 그지? 그리고 용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그 많은 형태를 국어 사전에 다 실나요? 아니죠. 자, 가다라는 걸 보면 가다, 가니, 가고, 가게 이렇게 가는, 가니, 가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지 그지? 이때 안 변하는 가. 이 부분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가는, 가니, 가게처럼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꼬리미자 써가지고 어미라고 하는데 어간에 어미 다자를 붙이는 거 다를 붙인 형태를 용언의 기본형이라 그래. 그래서 요 기본형이 국어사전에 실립니다. 밑에 거 해보시고요. O 두 개고 X 한 개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해보시고요.